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강글리오 커피가 예술품이라 하더라. 강글리오 커피 맛이 좋네. 강글리오 커피 농심. 오 강글리오. 아침? 그래놀라지. 통곡물이랑 크랜베리 아몬드도 있네. 우리 애기. 아 왜 그래 다 들리게. 야! 완벽한 아침 포스트 그래놀라. 야 그렇게 맛있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시몬스. 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저도 IBK로 바꿨어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덕분에 취직했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철입니다. 김병철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감사히 두 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아, 젊어 보이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 시절에 1년 선배인데 네. 제가 누님이 없어서 집안에 예. 누님도 없고 참 부모같이 따뜻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다라고 싶어서 꼴을 했습니다. 근데 유정 씨 아침부터 예. 청문하십니까? 갑자기 또... 좀 그런 것 같나요? 예,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 기준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부모님이, 예, 시아버지가 존경스럽다는 이유로 남편을 택하게 됐다라고 예. 한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모를 보고 신부감을 보고 네네. 시아버지를 보고 신랑을 본다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모실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아, 예, 그렇죠. 궁금하실 텐데요.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일훈 선생의 아드님과 며느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윤숭 씨, 최은아 씨 나오셨어요. 네. 김윤숭 씨는 지금 몇째 아드님이신가요? 셋째 아들입니다. 네. 삼남, 셋째 아들. 네네. 삼남 아들만 네. 셋이셨나요? 네. 네, 그렇군요. 두 분이 지금 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현재 지리산문학관 관장으로 있고요. 지리산문학관은 이제 지리산 지역에 모든 문학인들의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네. 그 연구 선양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리산 문학관의 그 문학 예술 분야 말고 또 학술 분야로서 인산의학 도교 학술원 원장으로서 인산의학을 또 연구 선양하고 또 동시에 제가 이제 도교가 원래 전공이라서 예. 한국 도교학회 회장도 맡고 있고 중국 이제 제 원래 도교의 본고장인 중국 사천대학 종교연구소하고 도교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교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한국 동서철학회 회장으로서 동서철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철학을 이제 접목하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뭐 대전대학교 철학과 개원 교수로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줄줄줄이십니까. 네. 네. 그리고 아내 네. 되시는 분은요? 저는 인산주겸촌 주식회사 그리고 인산한의원 대표이사고요. 이제 주겸이나 이런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저희 아버님이 개발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인산한의원에서는 암 환자들 주로 이제 치료하는데 뭐 연구하고 관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인산 김일훈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산 김일훈 선생님은 이북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함남 홍원에서 1909년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는데 인산 선생님 집안이 워낙 이제 유명한 명의 집안 한의사 집안이었고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네.
이제 이 손자가 인산생이 신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4살에 이런 뭐 한문을 다 습득을 하고 이야. 7살에 그래도 아무리 뭐 천재적이라도 갑자기 모든 걸 다 깨칠 수는 없어요. 네네. 할아버지 집에 온갖 의서들도 있고요. 그걸 다 습득을 했겠죠. 하고 이제 도대체 사람이 병들고 죽는 이 원인이 뭔지는 7살짜리 너무나 궁금했는데 7살에? 예. 그런데 하늘의 무지개를 어느 날 보고 본인이 그 7년 동안 배웠던 것들과 함께 깨달았답니다. 인산생은 색소란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색소 합성체다. 이 색소라고 하면 뭐 미술 시간에 배운 그런 색이라기보다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색. 그래서 이 공간에 분포하는 거.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우주 이 하늘의 공간에도 이 물질이 분포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색소 합성체고 우리가 병든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폐병이다. 네네. 폐병이 걸리면 폐에 있는 물질이 부족해지는 것, 고갈되는 것으로 예. 파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동네에 폐병으로 그 당시에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한의사 집안이지만 그걸 다 치료하지는 못해요. 할아버지가 네. 명이라고 해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꼬마는 고쳐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폐병이면 그 당시에는 독사에 있는 독성, 독사를 그 눈으로 보이니까 독사독이 이 폐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꼬마니까 못 그 잡으러 못 가니까요. 네. 환자 이거 그 집안의 아들 큰 아들 보고 아버지 고쳐줄 테니까 같이 가자 해서 뱀을 잡아 독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보면 놀라거든요. 네. 그러면 깜깜한 저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항아리에다가 뱀을 넣어서 들어가서 이제 환자한테는 당신을 고쳐줘 아저씨를 고쳐드릴게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뚜꺼비가 있는데 뚜꺼비 이 약이 아저씨 병을 고칠 수 있다 하고 안심을 시켜서 이제 밤에 들어가서 환자 이거 손을 집어넣게 하죠. 조금 물리겠죠. 따끔하겠죠. 그러면 인산생은 폐병 환자보다 만약 이 독사독이 더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 환자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보고도 함부로 그런 걸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산생은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고 하면서 이제 9살에 이제 죽염 이제 그 당시에는 한번 굽는 거는 있었어요. 한번 구워서 양치도 하고 채소도 먹었거든요. 예. 네,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집에서 한번 굽는 걸 보고는 이제 대통에 천일염을 넣어서 황토로 막죠. 황토로 막아서 이거 철통에 넣어요. 이걸 차곡차곡 네. 소나무 장작으로 뗍니다. 그러면 대나무의 약성이 들어가고 황토의 약성, 철통 그리고 소나무 장작불을 타고 올라오는 그 정류 휘발 성분이 합성이 돼요. 그것도 오행입니다. 금목수화토 해서 그걸 해서 한 번 굽고 아홉 번 구워서 그리고 아홉 번 구울 때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고열로 녹여내려요. 물처럼 네. 소금을 네. 녹여내릴 때 그 고온에 의해서 공간에 있는 어떤 성분도 여기에 합류가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완전 무기란 소금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네. 왠지 좀 이렇게 가족이어서 부풀려져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 이게 가능했을까 네. 막 이런 생각도 원리가 주경을 알기는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좀 유명이 시작이 됐군요. 아 말씀대로 이게 제품화된 거는 1987년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책에는 이제 1974년 대한화보에도 계속 연재를 했고요. 네. 그게 한 상명화되기 한 10년 전부터 그리고 뭐 책 저서에는 1980년 뭐 우주와 신약에 이미 자세히 제조 방법이 있었는데 네. 그 20년 뒤에 이제 유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드님께서도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발명을 하셨으니까 주겸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써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에 좋은지 좀, 예. 위암 환자들한테 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 네. 위암 환자들한테요? 예. 주겸이 원래 위암약으로 개발하신 거기 때문에 위장병이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아주 제가 갓난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주 뭐야, 그 동네 누나들이 다 업어서 키웠는데 그때 맨날 오징어를 씹어가지고 그 제가 거의 이제 횃배가 불러가지고 거의 다 죽어갔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몇 달 만에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물건이. 네, 예. 누나들이 예. 오징어를 줘서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생 오징어를 줘가지고 씹어 어릴 때 그 예. 씹어 먹고 있었으니까는 그러니까 횃배가 많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주겸을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활명수하고 이제 타가지고 계속 어린 꼬맹이한테 이제 갓난애기죠. 계속 입에 물려서 계속 먹었다가지고
그래서 제가 횃배를 다 낳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죽었다 태어났고 또 제가 이게 죽염을 자라면서도 계속 이제 피곤하면 죽염 먹고 피로 회복제 아주 좋거든요. 네. 또 목 아플 때 먹으면 아주 좋고 네. 또 감기가 들려고 그러면 이제 목 아플 때 아주 코 감기, 목 감기 이럴 때 먹으면 아주 좋고 피로 회복이 좋고 또 나중에 이제 자란 다음에 이제 술 먹은 다음에는 이제 술이 숙취가 이제 머리가 띵할 때 이제 죽염을 먹으면 숙취 해소에도 좋고. 근데 먹는다는 게 이렇게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건가요? 덩어리 같은 것은 이제 목구멍에 넣으면 이제 목젖이 이제 젖어가지고 입에 물고 있으면 그 침을 삼키면은 목젖이 젖어서 인후염이라든가 목 아픈데 아주 좋은데요. 네. 근데 이제 숙취 해소라든가 피곤할 때는 가루를 뜨거운 물 같은 데다가 이제 차, 보리차 같은 거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바로 삼키면은 좋아집니다. 아, 이제 속이 안 좋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피가 맑아지면 피로 회복이 되거든요. 네, 목이 안 좋을 때는 씹어 먹는 게 그건 아니라 입에 물고 있어서 침으로 천천히 녹이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이고, 저 죽임이라면 소금이잖아요, 소금. 예. 소금 그 짠 걸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이제 일반 소금은 이제 많이 먹으면 짠 게 해로운데 예. 죽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약성을 합성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소금이 아니고 약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뭐 수십 년째 약으로서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튼튼하면 뭐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예. 아, 죽염 이제 간단히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리려고 죽염은 소금이지 않습니까? 네. 미네랄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그게 다 함유가 돼 있어요. 오. 그래서 NaCl이 물론 주 성분입니다. NaCl이 90% 이상이에요. 나머지 네. 이제 미량 성분인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요. 이 만약에 NaCl만 먹으면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연물이 싸고 있을 때는요. 미량 성분이 싸고 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해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NaCl이라는 칼날을 이 미네랄들이 싸고 있어서 어떤 그 생리 활성을 도와주긴 하는데 네. 해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제가 조금 예. 근데 이게 죽염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반짝반짝 빛이 나고 보석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왜 색이 검죠? 이게 붉은색이라고. 붉은색입니다. 예. 자죽염이라고. 아, 자죽염이에요? 아, 예. 근데 이렇게 붉은색은 어떻게 해서 나는 건가요? 대나무에 이제 천일염을 넣어서 이렇게 황토 막아서 굽지 않습니까? 네. 구우면 이제 대나무가 타죠. 네. 타면 소금 기둥만 원래 남아요. 근데 이제 이 대나무채 뜯어내고 다시 이 소금을 빠서 새 대나무에 넣거든요. 그때 아주 높은 온도가 들어가면요. 이 대나무가 안에 소금이 일부 녹으면서 대나무가 합쳐져요. 숯이 들어가서 떨어져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대나무와 같이 합성되면서 색상이 그러니까 특별히 색이 있는 건 아니고 빛이 네네. 그렇게 비쳐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철 씨 네. 오늘 뭐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몇 개 드셔보시겠어요? 유정 씨나 저나 목을 많이 쓰잖아요. 네. 아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물에 타서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드시지 말고요. 예? 처음에 조금씩 드세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몸이 좋다니까 10개 정도. 한 주는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조금씩.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몸 속에는 모든 이제 관 속에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몸에도 장에도 이 담이라고 합니다. 이 불순물이 끼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게 이제 죽염이 들어가면서 녹여낼 때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 충격이 크죠. 아, 그래서 우리가 좀 메스꺼울 수 있어요.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먹어서 살살 하나씩 한 다음에 적응해 네. 나가야 됩니다. 아, 네. 하나씩요? 네, 두 알씩 먹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먹었어요. 네. 아, 10개 먹었어요. 3일 뒤에는 이제 드셔도 돼요. 한꺼번에 3층 먹어 천천히 녹여 먹으면 괜찮아요. 보통은 이렇게 물에 이렇게 타서 가글을 많이 하잖아요. 네. 좀 감기가 올까 싶을 때 가글만 해도 좀 목이 개운한 느낌이 그럼요. 드는데. 그게 이제 죽염 속에 들은 이제 삼투압 작용으로 물론 불순물을 뽑아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그 다음에 네. 이제 그게 있는 미네랄 성분이 우리가 그악생신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나쁜 걸 불순물을 뽑아내고 새로운 세포를 빨리 자라게 한다. 이건 한방 용어고요. 우리가 현대 생물학적 용어는 신진대사.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걸 하게 하는 신진대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잇몸이 이렇게 부어 있을 때 죽염을 물고 있으면 물론 이제 염증을 뽑아내기도 하지만 밑에서 새살이 올라오게 도와줘요. 네. 그래서 염증 이 질환에는 굉장히 빨리 효과를 봅니다. 아니, 위염이나 제가 한 열흘 정도 먹은데 네. 짜죠? 짜죠. 짠 것만 고사하고
뭐 계란 냄새 같은 거냐고. 아, 그러니까 죽여 먹으면 이게 황성분이 이제 우리가 마늘이나 대나무나 이런 게 이제 황성분이 있어요. 그게 부패를 막아주거든요. 예. 그 미네랄 성분 중에서 그 맛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래 지금 그 계란의 난낭하고 똑같은 황이에요, 전부 다. 아, 그래 계란 너 혼자 죽겠네. 그러니까 아까 하나도 안 처음에 빨리 생겨요. 조금씩. 아니, 목이 좋다 그러니까 한 주 먹지 않고 몰라겠는데. 아니. 아, 우리 물에 다 드셨어요. 네, 담궜어요. 올량 담궜어요. 처음에 이렇게 거부반응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죽염을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적응 과정을 거쳐야 기분이 됩니다. 기분이 나빠서 안 먹죠. 처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그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예를 네, 지금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하는데 조금씩 하나씩 두 알씩 이렇게 먹다가 이제 감기 같은 거 몸살 같은 거 왔을 때는 조금 많이 먹고 자면은 그게 빨리 조금 적응이 되고 난 뒤에는 생강차 같은 데다 죽염 같은 걸 이제 좀 한두 숟갈 먹어도 그건 이제 거부반응이 안 옵니다. 네. 생강차 같은 게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예. 그때는 좀 이제 한두 숟갈 먹고 감기 걸리기 전에 먹으면 아주 피로 회복이라든가 숙취해소 이럴 때는 이제 생강차 같은 데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부작용이라든지 좀 피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말씀대로 소금이에요. 연만한 트림이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 혈압이 높으면 처음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나트륨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조절 기능이 일반 정상인은 괜찮은데 혈압 환자는 그게 망가져 손상이 가 있으니까 알아서 조절해줘야 되니까 조금씩 드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붓는 사람. 잘 붓는 사람은 이제 신장의 그 수분 배출 기능이 손상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먹어서 그 기능을 살려나가는 정도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기능.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도 인상 선생님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뭐 유황오리. 유황은 옛날부터 진시 황제 때부터 이제 금단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불이거든요. 불. 근데 독성이 있으니까 끝없이 법제 방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황토에 뭐 물에 풀어서 넣는다, 뭐 생강즙에 담근다, 땅에 파서 묻어둔다, 끝없이 법제를 하는데 이제 그 가장 완전 무기랑 방법을 인산생이 오리한테 먹이는 것, 유황을 오리한테 먹이는 것. 그러니까 유황오리 많이 들어보셨죠? 식당 가다가 이제 그거는 그냥 유행하게 된 거고 이제 최초로 발명했을 때는 약용 유황을 오리한테 1년 이상 먹인 거. 그래서 유황의 약성이 오리의 체내에 축적이 되지만 또 유황의 독성은 오리 몸이 생체가 해독을 해버린 상태. 그걸 이제 원래 금단으로 발명을 한 겁니다. 이 선생님이. 옷다도 있더라고요. 옷다. 옷다. 옷도 뭐 옛날부터 없었습니다. 옷이 이게 방부제고 천년 방부제고 항암제로 요즘은 많이 알고 있죠. 그걸 인산생이 최초로 책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옷은 가장 강력한 이런 건데 이게 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화하는 방법은 닭이나 이런 오리한테 먹이면 또 옷의 독성은 중화되고 약성은 남는다. 인산생은 주로 계속 독을 중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독이 이 만물에 아까 그 보충한다고 색소가 고갈되는 게 질병의 원인으로 봤고 보충할 때 이 내 독을 써서 그러니까 이 독 때문에 고갈이 온다고 봤습니다. 네. 그 인산 선생님께서 생전에 사셨던 곳이 지리산이었죠. 예. 그 지리산 제일 꼴짝에 함양 현재 우리 저희 지리산 문학관이 있는 꼴짝에가 원래 인산 선생님께서 맨날 오르 내리 하던 길목에 있는 월평 분교라는 폐교인데 저도 어릴 때 거기서 놀던 데인데 그 월평 분교 위에 보면은 이제 살구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살구정이라는 마을이 옛날에는 이제 마천하고 휴천에서 이제 함양읍으로 가는 통로의 오솔길 아주 조그만 오솔길 하나 있었을 뿐이고 완전히 심산유고 오지예요. 아무도 안 다니는 길, 그 장군은 한두 명만 다니는 길이었는데 거기에 은거하셔가지고 이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셨다. 거기서 물론 남의 이제 오두막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새빵살이 하셨는데 거기 사실 때 이제 산골짜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함지박 동네 사람들이 함지박을 팔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대기 갔다가 이제 파면 그것이 함지박이라고 그러는데 나무대기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함지박을 깔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걸 장에 이고 가서 팔고 오셔서 뭐 그 당시 쌀인지 보리쌀인지 뭐 먹을 걸 사다가 이제 겨우 연명하고 이런 정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생계를 위해서 그것만 하셨다고요? 네, 함지박 그냥 파서 함지박 파면서 생활하는 거하고 또 이제 동네 애들을 이제 그 당시 동네 애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애들한테 한문을 가르치고 그런 가르치는 일 했지만 그건 물론 다 무료로 해준 것이고요. 정말 욕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픈 분들이 좀 상담하고 그러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시나 뭐 옛날 요임금이 가면은 3년만 있으면 도시가 된다고 그러듯이 우리 아버지가 가면은 주변에서
어떻게 용한 소문을 다 듣고 와가지고 다 환자들이 몰려와서 처방을 받아가고 약을 지어 우리 아버지는 뭐 스스로 약을 안 지으시니까 처방을 써주시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처방을 가져가서 약을 다려 먹는데 그것이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걸 다 무료로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상담도 해주고 돈을 좀 조금씩 받아서 생겨질 수도 있을 건데 저 원망도 많이 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런닝맨에 나오는 김종민만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체가 능력자시기 때문에 돈 걱정을 안 하세요. 평소에 항상. 어디 가서 이제 진짜 서울에 가서 유명한 부자들한테 아픈 병 한번 고쳐주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 돈 걱정 안 하시고 어디 가나 항상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게 뭐 자유롭지. 최은하 씨가 인상가와 인연을 맺은 그 얘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참 독특한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도 책을 많이 좋아하니까요. 좀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옛날에 뭐 자연주의 소설 이런 거 보면 인간을 너무나 냉정하게 폐부하거든요. 인간의 이기심이라든가 인간의 그 열등감 온갖 그거에만 집중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그 세상을 좀 똑바로 보지 못했죠.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냉정하고 그때 이제 그 와중에 저는 굉장히 이제 뭐 좋아하는 일이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학교는 가야 되니까 뭐 집에서 뭐 어릴 땐 다 의대 아니면 법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순창여고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의대예요? 네, 합격을 했는데 제 마음은 항상 행복하지는 않아요. 네. 내가 뭐 가치 있는 걸 발견을 못해서 제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그 홀든 콜필드의 호밀밭의 파스꾼 주인공과 똑같았죠. 항상 너무나 비판적으로 이제 어른들의 위선자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연히 이제 합격하고 인사 선생님이 저서를 봤어요. 네. 우주와 신약이라는 저서를 봤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의학의 원리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 받았죠. 왜냐하면은 저는 한의원 같은 거 고등학교 때 길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대구의 고향입니다. 대구 네. 시내 가다가 보면은 아니 요즘 같은 현대 과학 문명에 저런 한의원이 어떻게 존재하나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그는 저는 한의원을 점집처럼 동일시했었어요. 그는 완전히 미신처럼 여겼죠. 네. 왜냐하면 한의학이 한자도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것만 중시했죠. 나 당연히 의대인데. 근데 이 책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책 한 권으로. 네. 그래 너무 너무 저는 이 존경하게 돼서. 이제 인사 선생님을 찾아갔죠. 제자로서. 네. 입학도 하지 않고 네. 집을 싸서 네, 인사 선생님을 찾아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화생이 가서, 되겠다고 하신 네.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럽기 때문에 전 인사 선생님이라는 이 책을 접하는 순간 그리고 인사 선생님이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고는 전 사실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보람이죠. 그 다음은 전 조문도면 석사가이죠. 그 뒤에는 뭐 어떻게 되나 상관없다였습니다. 그렇게 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찾아갔잖아요. 예. 문화생이 많이 있던가요? 예, 당연히 항상 인사 선생님 가는 데는 동네에서 계속 꼬여요. 예. 뭔가 배우겠다는 사람. 인사 선생님 여기저기 찾아오시고 예. 인사 선생님 풍채 자체가 만약에 뵀더라면요. 예를 들면은 뭐 인사 선생님이 아무것도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분인데. 은행에 딱 들어가면은 수위가 벌떡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해요. 아무것도 가진 돈은 집도 없고 근데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디 간들 그 후광이 있어서 누군가가 꼬여요. 꼬여들고 저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 문화생으로 갔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뭐 녹음도 하고 인사 선생님 말씀 그때부터 녹음을 하고 기록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 오막살이 초가집이었어요. 찾아갔을 때 네. 정말 방에는요. 이 함량인데 저는 대구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조그만 찌그러진 방은 처음 봤거든요. 예. 그 방에 장롱이 운목에 있는데
장눈도 찌그러졌어요. 그게 찌그러져 문도 안 열리는 걸 그걸 사지를 않아요. 돈이 없었겠죠. 그렇게 이제 사시더라고요. 물론 뭐 진료를 해주시거나 처방을 해주실 때도 무료였으니까. 처방은 그냥 예. 우리 저도 받아 적었거든요. 오면 환자는 그냥 그 오막살이 집에 바글바글해요. 그 함양의 동네에 뭐 다방, 여관이 식당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서 그 당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와서 하룻밤 자거든요. 와서 가족들이 와서 자고 다방에 가서 기다리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상담을 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오막살이에 이게 그 조그만 데서 늘 무료 처방이죠. 저도 이제 처방 종에 써서 그냥 주는 거예요. 환자 상담하면 주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처방대로 약을 사 먹든 안 사 먹든 그 본인 소관이죠. 그게 대해서 인사 선생님은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그래도 고맙다고 약 먹고 나은 사람들이 뭐 선생님 맛있는 거 드세요 하면서 봉투에 이제 돈을 얼마인지도 모르는 걸 내놓으면 그거는 받으세요. 이제 나왔다고 이제 감사 갖고 오거나 뭐 맛있는 거 들고 오거나 뭐 소고기 뭐 예를 들면 몇 건 사거나 이런 거는 뭐 당연한 듯이 받으셔서 그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예. 돈이란 개념이 그렇군요. 없어요. 성격이 불같으셨다고 하던데 아드님이 기억하시는 아버님은 어떠세요? 큰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지만 작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제가 항상 뵙고 있으면은 사자 같다는 느낌이 와요. 예, 왜요? 사자. 왜요? 풍채가 진짜 얼굴이 사자처럼 아주 위험있게 생겼어요. 뭔가 기운이 펄펄 넘치는 게 사자를 대하듯이 내가 마치 이제 강아지가 돼서 사자를 대하면은 벌벌 떨듯이 그런 느낌이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나쁜 짓을 못했어요. 제가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흔히 나 하는 짓을 무서워서? 다 보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참마 나쁜 짓을 못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을까? 문화생이었는데 몰래 데이트를 하셨던 건가요? 저는 처음 이제 이사님 찾아갔을 때 아들이 이제 쓱 지나갔겠죠. 마당에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합니다. 손님도 많고 환자, 문화생들 막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쓱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일요일이었어요. 그 왜 추리닝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 백수의 그 트렌드가 추리닝이죠. 뭐 그 당시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지만 가난하니까 옷이 없으니까 추리닝의 일상복이었나 봐요. 근데 그 쓱 지나가는데 굉장히 말랐어요. 저는 이 선생 아들인 줄도 사실 정확하게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지나가는데 저는 원래 둔한 사람이라서 느낌이나 뭐 꿈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인연 같은 게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뭔가 인연이 있을 거다. 뭘까요? 뭔가